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터디메이트 기덕입니다. 여러분은 무대에 섰을 때 얼만큼 많이 떨리시나요? 혹시라도 한 번도 안 떨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저한테 연락주세요. 어떻게 하면 안 떠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무대에 섰을 때 우리가 떨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각종 호르몬의 작용들도 있을 거고, 심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무대에 섰다고 하더라도 매번 무대에 서는 거는 떨릴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대에 섰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더잘 전달하고 싶다면 이런 무대 위에서의 불안감, 공포증을 좀 완화를 시키고 최소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무대 위에서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꼭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무대 공포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도 나왔던 나는 월클이다. 나는 월드 클래스. 나는 이 무대 위에서 최고. 누구보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 마인드적, 멘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말들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어떤 영상을 참고를 하시든지 간에 결국에 그 멘탈 관리는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나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이나 수시 때때로 그냥 난 최고야 라는 생각을, 그리고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제가 연설을 200개를 넘게 했고 무대 위에 정말 많이 올라가 봤지만 그때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안 하고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일단 이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니까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여기서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느 정도 동작을 크게 해야 될지, 손을 어떻게 써야 할지, 심지어 내용적인 게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고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하게 되면은 통안의 꽃게라는 연설, 제가 했던 연설 중에 통안의 꽃게라는 전국대회 2등을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제가 초반부에 사실 약간 말을 절어요. 긴장을 해서 말을 좀 까먹었는데, 그 연설 연습 같은 경우는 거의 200번을 넘게 했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여러분이 이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자, 이제 이두 가지를 했는데도 떨려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무대에 섰을 때 적게는 뭐몇 명, 5명에서 10명, 정말 많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00명에서 400명 앞에서도 연설을 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떨리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말 300명이라 치면은 그 600개의 눈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 긴장감은 사실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긴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사실 회피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안 보고 연설하거나 아니면 내가 눈 감고 연설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하면 회피하지 않고 내가 긴장한 티를 내지 않고 잘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적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앞에서 연설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 일단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연설에 돌입하지 마세요. 바로 말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3초 정도 시간을 둔 상태에서 한번 관객을 쭉 훑어보세요. 쭉 훑어본 다음에 이제 인상이 좀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도를 아십니까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있고 또 간혹 가다가 나를 보면서 약간 미소를 짓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그 관객들을 잘 기억을 해놓고 이제 연설을 할때 그분들을 보면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오른쪽, 왼, 중앙, 왼쪽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한 명씩 지정을 해놓고 이제 주로 그분들 위주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혹은 컨택까지 하진 않더라도 그분들이 있는 방향을 보면서 연설을 해요. 왜냐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표정이나 태도를 가지신 분들을 보는 순간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고 하더라도 좀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지 한번 쭉 보고서 그 사람들을 지정한 다음에 연설할 때 그분들 위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예요.
100명에서 뭐 200명, 많게는 뭐 3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스캔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3초 정도 시간을 두고 스캔을 해본 다음에, 아, 저분들이 나한테 좀 호의적인 것 같다 하면 이제 그분들 위주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단상의 높이나 아니면은 뭐 무대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만약에 이제 단상이 좀 높고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굳이 시선을 이렇게 다 둘러보지 않더라도 약간 이 관객 끝보다 조금 더 뒤쪽을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뒤쪽을 보게 되면은 이 관객분들은 내가 아 자기를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너무 한 곳에만 딱요 점에만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게 된다면은 눈치를 채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적당히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도 보면서 한 번씩 내가 너무 긴장이 돼서 눈을 못 마주치겠다 하면은 요런 뒤쪽도 한 번씩 봐주시는 것도 스킬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제 무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무대가 있다고 치면은 이 모든 사람들 다볼 수는 없어요. 고개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있으면 한 중앙 정도를 봐주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중앙 정도. 너무 위나 아래를 보게 되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쪽을 보는 게 아닌 이상에는 중앙 쪽을 봐주시는 게좀 시선 처리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무대가 있으면은 이제 좌석이 이렇게 있고 이 중간에 계단이 있는 그런 스테이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계단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눈을 마주치는 게좀 부담스러워서 계단을 그냥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봐도 그 사람들은 관객분들은 여러분이 나를 어저 사람이 잘안 보고 있네 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어쨌든 시선 자체는 이제 여러분이 있는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시선을 마주치는 게좀 부담스럽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설을 하면서 그 특정 스크립트 내용상으로 특정 사람한테 내가 어떤 질문을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그 사람을 지목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아이컨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선 처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를 우리 항상 올곧은 자세로 서서 제 발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발성적인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가짐 자체가 이제 자세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아무리 떨리더라도 일단 자세를 올곧게 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면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긴장한지 몰라요. 내 머릿속은 나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최대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손모양 같은 경우에도 내가 긴장했다라고 보여지는 손모양은 손을 이제 앞으로 가지런히 이렇게 모은다던가 손을 이렇게 꼼지락댄다던가 이런 식으로 손을 쓸 거면 차라리 그냥 옆에 붙이고 차렷 자세 붙이고 손을 아예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어설프게 쓸 바에는 이제 안 쓰는 게 낫다는 게제 주의고, 이 제스처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야 할두 가지는 나는 월클이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라. 시선 처리 관련해서는 자, 3초 정도 스캔을 한 다음에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 위주로 아이 컨택을 한다. 그리고 무대가 좀 크거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좀 위치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없는 곳을 바라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자세는 항상 올고르게 바르게 불필요하게 손을 이렇게 꼼지락대거나 앞으로 모은 자세, 긴장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See you soon.